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되어 자연 생태계에서 여러 세대를 거듭하며 토착화된 식물인 외래식물은 대부분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는 유해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꽃 얘기는 생태계 교란 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환경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데 토종식물의 생태계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식물을 말하며 외래식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2년 말 현재 17분류군 중에 환삼 등구를 제외하면 모두 외래식물입니다. 한때 미국 자리공이 여기에 포함됐다가 빠졌는데 여전히 왕성한 번식력으로 요주의 식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된 외래식물은 토착종에 비해 번식 능력이 뛰어나고 환경 내성 범위가 넓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가시박, 양미역치, 서양금원초 등은 토착식물 군락을 밀어내고 단일 군락을 형성하여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생태 교란 식물의 번식에 의한 식물 개체군의 급속한 변화는 생태계 먹이 사슬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며 또한 돼지풀, 환삼등굴, 단풍잎 돼지풀의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유발하여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목초지와 농경지에 침입하여 농축산업에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간에 의한 생태계 서식지 파괴는 토종식물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만 외래식물에는 확산과 정착 가능성을 높이고 생태계 교란식물에게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왕성한 번식력으로 토착식물들이 살아가는 자리까지 잠식해 결국은 멸종에 이르게 하는 유해식물들이며 이들에 의한 생태계 및 사회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방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의 제거 방법으로는 단순히 잎과 줄기를 베어내고 고사시키는 방법으로는 완전 제거가 어렵고 뿌리채 뽑아서 완전히 말려 죽여야 하고 가장 좋은 제거 방법은 해당 식물의 꽃이 피기 전이고 차선책으로 꽃이 진 후에 씨앗을 맺기 전이나 씨앗이 날기 전에 제거하면 좋으나 실질적으로 개화 후의 단계에서는 이미 늦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생태계 교란 식물 6분류군 외에 11분류군은 다음과 같이 서양 등골나무, 물참 세피, 털물참 세피, 도깨비까지, 애기수영, 미국숙부쟁이, 가시상추, 마늘냉이, 돼지풀 아제비, 9분류군이 있고 벽과의 열애살이 뿐인 갯줄풀과 영국 개껌풀은 자료들이 부족하여 소개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소곤소곤 들꽃 이야기 생태계 교란식물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